괴물의 스타리그 심연승을 가로막은 박찬수. 끝이 보이지 않던 상승세. 그 누구도 꺾지 못할 것 같았던 괴물은 박찬수의 완벽한 시나리오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과연 박찬수는 괴물이란 거대한 산을 극복하고 2회 연속 4강 진출, 형제의 한을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에버스타리그 2008 8강 이영호 대 박찬수. 더하는 즐거움 함께 나누는 감독 에버스타리그 2008. 자, 8강 최종전 이곳 대구 엑스포 3층 특설경기장에서 생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경기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영호 선수 충격의 1패. 하지만 금방 마련 진출하고 있습니다. 네. 박찬수 선수에게 진 이후로 이영호 선수가 최근 들어서 프로리그에서도 좀 이렇게 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호 이거 주춤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도 사실 불러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박찬수 선수를 2대1로 꺾고 역전승을 거두면서 4강에 진출한다면 그러한 우려는 말끔히 해소가 되는 겁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영호 선수 2008 시즌에 테란 트럼프스 저그 모든 종족 상대로 1위거든요. 다슨 랭킹 무엇보다도 가장 떨어지는 승률이 70%예요. 야, 이 엄청난 이영호 선수가 충격의 패배를 당했는데 네, 그래도 여전히 이영호 선수는 가장 강력한 테라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 경기 졌을 뿐인데 진짜 요란합니다. 그만큼 이영호 선수가 절대 안 질 것 같아서 그랬고 하지만 그 이영호를 꺾었습니다. 박찬수예요. 자, 완벽한 네. 준비가 있었던 경기 때는요 정말 놀라운 경기력을 선보였었는데요. 물론 그런 경기력을 또다시 선보일 수 있다면 1경기를 먼저 선전했다는 것, 그것은 박찬수 선수에게 너무나도 큰 이점입니다. 네, 박찬수 선수가 스타리그 전 스타리그 기준으로 지금 테란전 6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6연승을 달리면서 2부문 현재 3위인데 1승을 추가한다면 담당 연승 저우대 테란 연승 부문 2위로 올라서게 돼요. 그렇습니다. 박찬수 선수 얼마 전에 1패하게 됐습니다만 이영호 잡을 때도 계속 연승으로 분위기 좋았고 분위기 좋은 저기의 대표 박찬수, 좋은 분위기 좋은 테란의 대표 이영호 정면 선보 결승전 가드이거든요. 그렇죠. 뭐 박선수 선수 얘기도 했습니다만 박찬수 선수도 저그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만 잡으면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뭐 상대편에도 뭐 박영민이 올라오고 도적이 올라오고 아니면 결승전 저 반대쪽에 누가 올라오든 진짜 지금부터 테란 이영호 오늘만 잡으면 됩니다. 자, 최근 10경기 기록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영호 선수 뭐 그냥 쫙 이기다가 박찬수에게 그냥 뭐 약간 흠집 한번 났을 뿐이에요. 네. 이영호 선수가 그래서 박찬수 선수한테 패한 이후로 프로리그에서 이렇게 1승 2패를 추가하면서 약간의 그 우려감을 불러왔지만 모두 토스전 뭐 이런 거 저기전은 언제 하고요. 네. 자, 우리 이상호 선수가 패한 거 뭐 큰 상관 없습니다. 기껏 박찬수도 아마 큰 뭐 분위기가 좋다. 기대 제가 본인도 얘기했어. 나 기대가 반면과 다르다 작년에. 무엇보다도 승률에 있어서는 안정적이진 못하지만 그래도 중요 경기에서의 어떤 그런 박찬수 선수의 준비성이 돋보였고 무엇보다도 1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필살기에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요. 톱니바퀴가 맞물려가던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는 작전의 전개가 상대편 이영호가 지지 나올 때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네, 이영호 선수가 요즘 들어서 좀 패턴을 약간 읽히는 감이 있다 뭐 이렇게 스스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그거야. 이영호 선수가 경기를 또 워낙에 많이 하니까 다른 선수들의 입장에서 이영호를 분석할 데이터가 그만큼 많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정상에 오르는 과정보다도 정상에 오른 이후 그 정상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말이 그런 이유에서 또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상을 달리고 있는 존재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네, 이영호 뛰어난 경기라고 그래서 단박에 이영호가 뭐 데뷔한 지 5년 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 1년에 만에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게이머가 됐어요, 이영호요. 그렇죠. 정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말 앞으로 미래가 탄탄한 선수이고 현재 분위기 뿜어내는 포스만으로 본다면 역대 테란 가운데서 가장 돋보인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선수에게 필요한 건 우승이라는 타이틀 연속해서 보여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이미 우승 타이틀이 있습니다만은 남과는 다른 진짜 이면 이후에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그런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후보가 바로 이영호예요. 그렇죠. 박찬수 모습이고요. 네, 네. 이면 선수는 뭐 3연속 결승 진출에 2연속 우승을 달성을 했지만 만약에 시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시대가 지금 이영호가 2연속 우승을 달성을 한다면 3연속 결승 진출까지 가지 않았다고 해도 그 이묘한 선수의 대기록에
버금가는 예, 거의 실질적으로는 그 기록을 내용적으로는 넘어섰다고도 볼 수 있는 엄청난 기록이 되는 거죠. 네. 예. 아, 자 최고 올랐던 뭐 마재원도 이재동도 아, 뭐 잘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뭐 단점이 눈에 보이는데 이어 같은 경우는 문제가 조금만 제기되면 바로바로 것들 수정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개선하고 발전하는 선수가 이어 이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우리 그렇죠. 선수가. 분명히 기본기에 있어서는 이어 선수가 강력해 보이지만은 지난주와 같은 박찬 선수의 변화된 플레이 그런 거에 허를 찔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아, 현재 양 선수들 경기 준비 상태를 보면 모두 다 돌아왔습니다. 종족 선택까지 끝났고요. 이제 시작해뒀다는 사이만 하면 오늘의 첫 번째 경기 안드로메다 대 펼쳐질 이영호와 박찬수의 대결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수가 한 번 더 이기면 그냥 끝납니다. 4강 첫 번째 진출자가 이제 박찬수가 되는 거예요. 야, 오늘 정말 많은 분들 오셨는데요. 아, 신나게 한번 박수를 시작하도록 하죠. 첫 번째 경기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시작합니다. 정말 이호급 선수가 나왔으니까 2회 연속 정도도 나올 때가 됐어요. 네, 정말 박찬 선수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하나의 이변을 연출할 수 있을지 1승을 앞두고 있긴 합니다만 3경기 화랑도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리고 박찬 선수 기회가 왔습니다. 3경기까지가 뭐 될지 몰라요. 맨투맨 이렇게 뭐 순탄치 않고 그냥 끝내버려야 돼요. 네, 네 박찬 선수는 뭐 화랑도나 안드로메다나 체감상 이런 그 상성은 비슷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예, 그래도 지고 연달아 경기를 할 경우에 기세가 오른 이영호를 꺾기는 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대형을 끝내야죠. 상대편이 일어나기 전에 그냥 거기서 주저앉혀버려야 돼요. 자, 첫 번째 가겠습니다. 과연 박찬수가 이대형으로 상대를 전환시킬 수 있을지 보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자 안드로메다에서 이영호 선수의 지정입니다. 노란색 테란이에요. 이에 맞서는 박찬수 선수의 지정 이곳입니다. 아, 오렌지색 저그. 예, 일단 안드로메다는 그 15번의 공식전이 있었고요. 테란의 저그 9대6으로 테란이 앞서 있어요. 그리고 박찬수 선수는 이 맵에서 공식전이 5승 1패로 굉장히 좋긴 합니다만 1패가 그 테란전이에요. 테란전은 1전 1패고 이영호 선수가 이 맵에서 성적이 워낙 좋습니다. 공식전만 4전 4승 비공식전을 포함한다면 8전 8승이고요. 예, 그중에 저그전이 4전 4승 네, 이영호 선수가 워낙에 이 맵에서 성적이 좋아요. 네. 자, 그런 만큼 이영호 요 맵 잡고 그냥 내친 김에 뒤집기! 이게 뭐 이영호 생각이고요. 정찰병 아래쪽으로 네. 내려갑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빨리 정찰 가는 이유가, 예, 네. 아, 이거 800억인데요. 네. 자, 전진해서 베락스를 지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출발했을 경우에는 가난하긴 하지만은 상대의 어떤 그 빠른 스포니풀에 대응할 수 있는, 예, 네. 어떻게 보면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1승으로 앞서고 있는 박찬 선수에게 뭔가 그 소위 얘기한 어떤 그 꼼수에는 당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안드로메다가 3A 처리를 강요받는 저그 입장에서 강요받는 맵까지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3A 처리를 굉장히 잘하는 맵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영호 선수의 저런 플레이는 예전에 그 롱기누스에서 입구를 막는 쪽 위치에다가 전진 팔배럭을 한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틀어 막고 더블을 할 수도 있고 압박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양수 겸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아, 뭐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좀 안정적인 탁월한 선택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 동생 박명수 선수가 좀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대구 지난해 대구에서 박명수는 떨어진 것 같습니다만 형은 어떨지 그리고 이영호 선수 이제 뭐 일반적인 어떤 그 항상 하는 그 앞마당 단전업했던 플레이는 본인도 어떤 변화를 꾀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오늘은 어떨지 보겠어요. 일단은 경기를 좀 더 지켜봤을 때 박찬 선수가 앞마당 확보 이후에 물론 3회 처리를 기본적으로 가져가겠습니다만 어떤 올인성 러시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고 무난하게 장기전 형태로 갔을 때는 분명히 이영호 선수가 강점이 있거든요.